내가 배운 년이야, 내가. 오페라보다 훨씬 낫지. 우리 엄마가 대학교 좋은 데 나왔네. 10만원짜리 오페라보다 훨씬 낫디야? 이렇게 품위가 있어, 우리는. 그럼, 그냥 그지라고. 야, 여쭘 갖고 와라. 얼른 갖고 와. 가만있어 봐. 잠깐만요. 저 좀 잠깐 보고, 그거 좀 집게로 집어. 엄마, 이거 좀 가져가. 먹어. 그리고, 우리 여기 있는 데는 안 해도 돼. 저기 저 개 같은 새끼들이 다 할 거거든. 여긴 안 해도 돼. 봉투에다 넣고 엿 먹어. 먹어 엄마. 그리고 또 부족하면 또 와. 또 줄게. 알았지? 그래요. 그럼 이제 아유 이거 좀 치워버리자. 답답해 뒤질 뻔했네. 그래요. 이 신발도 치워라. 앞에 닦고도 진짜 아니. 세상에. 그래요. 이 신발이 좋아. 세상에, 아! 여보, 거시기! 야, 어저께 어떤 새끼 왔다 갔더니 이상해졌나봐. 잘못 먹었나봐. 몸 팔러 가더니 잘못 먹었나봐. 이빨 빠진 새끼가 걸렸나, 왜 저리야? 이 모습이 더 낫지요? 저 치렁거리는 거 입으니까 영 그냥 폼이 안 나네, 그냥. 그래요. 이 모습을 딱 하고,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이제 지금부터는 신나게 돌려줄 거네. 자, 지금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계시네. 그래서 옛날 노래도 엮어 드릴게요. 자, 2-1에 있는 걸로 여자 일생부터 제가 목포의 눈구녕까지 한번 올려 드릴 테니까.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요즘 조금 그보다 조금 앞서서 생긴 거. 그런 거는 또 뭐냐, 아미새, 십새, 시방새, 똥새, 물새, 등기새 이런 거 제가 해드리고, 남자의 눈꾸녕, 사나이 눈꾸녕 뭐 이런 거 내가 해드릴게. 아셨죠? 알았냐? 그래요. 그러면 옛날 노래 몇 곡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박수 치면서 즐기시면 되네. 자,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 뜨거운 박수 한번 필요합니다. 박수와 함성. 이 가슴이 아파도 이 때문에
주둥아리를 다 붙었나? 앵콜 소리가 없네. 앵콜이요?
어찌됐든 찔러서 들어도 좋긴 좋다. 앵콜이요? 어머, 눈구녕 좀 뜨고 얘기해. 뜬 거요? 어머, 세상에, 나는 눈 감고 나를 보는 줄 알았어, 오빠. 금방 삐진다, 야. 오빠, 앉아. 앉아서 얘 봐. 그지 구경 하리지라냐? 그 소리 한다고 삐져갖고 가기는 이러라고. 아유, 오빠, 앉아서 봐. 그래, 미안이야. 내가 죽을 죄를 졌어. 그래, 우리 그지들이 하는 얘기는 웃자고 하는 얘기 맞아, 안 맞아요? 맞아요! 우리가 하는 얘기를 그걸 귀담아 들었다 따지는 새끼들은 그지보다 못한 상그지요. 맞아, 안 맞아요? 맞아요! 여기서 내가 어허이 씻고 닦고 들어가도 될까요? 이러면 재밌겠냐? 어허이 씻고 닦고 들어간다. 아, 저허이 씻고 닦고 들어간다. 아, 들어간다. 아, 들어간다. 아, 들어가요. 지휘 줘도 못 먹게 생겼네. 이래야 재밌지. 맞아, 안 맞아? 거기서 뭐 이랬어요, 저랬어요 하면 뭐가 재밌겠어요? 내가 조금 반말도 하고, 혀짧은 소리도 하고, 맞아, 안 맞아? 어? 이런 아버지들 보고, 와, 따, 야, 토성불안이네, 엄청 크네. 막 이래야지 재밌지. 여기서, 아버지, 그냥 그거는 잘 있고요. 뭐, 여기서 이렇게 뭐, 내가 이래요, 저래요 재미있겠냐? 없지? 응, 그럼, 먹고 싶지. 아, 괜찮아, 오빠. 오빠 다 이해해, 내가. 잘생겼다, 야. 코도 잘생기고. 기본이야.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출생 같아, 내가 보니까. 잘생겼다, 야. 이 오빠가 젊었을 땐 한 가닥 헷껐어, 보니까. 시불로만 세월이 다 망가뜨려 놨네. 그치, 오빠? 걔도 거기서 더 아프면 안 돼. 아셨죠? 아프지 말고 즐겁게 살아. 그러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부터, 저희가 9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좀 싸가지 없기도 하고 그러네. 여기서 그래야 재밌는 거네. 그지? 그래서 다 이해하시고 저기 전라도 가니까 그런 새끼들이 막 따지고 박수도 안 치고 그지가 칠 쳐다보고 막 그러더라고. 여기 전라도에서 온 사람 없지요? 없지요? 아유,